방구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구방입니다. 방구방이 여러분께 쉬운 골프 쉽게 치는 방법을 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? 여러분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구방, 야 정말 쉬운 방법 많다 자랑해 주시고요. 영상 아래쪽에 보면 저희 멤버십을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 링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연습도 그다음에 클럽들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우리 그 옥스윙몰 링크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아하, 남들에게 스윙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스윙 좋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야, 저 친구 스윙 좋다 라고 하는데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보통 좋다고 안 하잖아요. 뭐 이렇게도 안 하고. 근데 우리가 보통 스윙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 백스윙에서 이미 시작이 되거든요. 시작이 되는데 뭐 여기서 안쪽으로 빼도 좀 잘만 치면 된다라는 건 이 옥스윙을 가르치는 옥선생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백스윙을 하거나 어떤 안정되게 백을 들고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왼손목입니다. 꽝꽝! 왼손목이에요. 그러니까 왼손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?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,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. 어드레스를 딱 하면 여기에서 이 손목각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. 손목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백스윙을 할 때 이게 그대로 유지돼서 그대로 유지돼서 올라가면 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세요. 자,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데 자, 이제 지금 바닥에는 아직 안 났어요. 이 손목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왼팔뚝이 그냥 내 목 근처로 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보세요. 쭉 저는 손 쓰지 않고 팔뚝만 그대로 내 뒤쪽으로 보냈어요. 그랬더니 각이 어때요? 와우! 이쁘게 나오죠. 잘 보세요. 자, 이제 어드레스 정상적으로 했어. 이 상태에서 누르는 분들은 더 꺾일 것이고 세우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. 하지만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들면 스윙이 굉장히 정갈해 보여요. 그런데 막 스윙이 역동적으로 들썩들썩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뭐가 어떤 게 있냐면 손목 왼손목이 막 움직이는 사람들. 오른손목은 그렇게 관계없어요.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다운스윙도 그대로 왼손목을 유지시키고 임팩트 때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펴주는 게 가장 스윙을 컴팩트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. 하지만 이게 유지하는 게 또 이게 쉽지가 않아. 근데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왼손목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이렇게. 요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. 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하면 스윙 각도가 은근 잘 나와요. 그러니까 더스틴 존슨 요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왼손목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왼손목만 생각을 하고 백스윙을 제가 빨리 들어볼게요.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. 다시. 근데 손목이 막 펴지거나 이렇게 더 꺾이거나 그러니까 자꾸 오버스윙 얘기가 나오는데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들면 또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면 그 자리를 잘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칠 때도.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왼손목만 유지하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고대했다가 고대했다가 고대 그대로 오면 스윙조차도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왼손목만 유지해서 뒤로 들었다가 내려서 임팩 순간까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뻗어지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다시 여기에서 왼손목 딱 유지했어요. 왼손목 유지했습니다. 왼손목만 가지고 하는데 이땐 그냥 어깨만 돌리면 돼. 왼손목 유지하고 어깨만 돌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손목이 약간 풀렸어요. 근데 큰 데미지 없이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들한테 스윙 참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왼손목만 그대로 유지해서 치면 되고요. 우리 어프로치 해볼까요? 어프로치도 우리가 맨날 뒷땅 탑볼 치는 이유가 왼손이 무너져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깨만 밑으로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치면 임팩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. 다시 왼손목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밑으로 넣고 어깨 가면 그대로 가서
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스윙을 한다거나 뭘 할 때마다 각자의 개성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4개 아직 없는 상태에서 스윙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손목 각도만 유지하시면 굉장히 스윙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탕구방이었습니다.